옷 입는 거에 좀 흥미가 잠시 떨어졌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입어보자. 뭐 안 해도 그냥 바지가 다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치트키 바지란 어떤 존재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입지라는 말을 좀 잊게 해주는 바지입니다. 계절이랑 스타일, 그리고 또 같이 매치하는 옷, 그리고 제 외모 등 좀 고민을 덜어주는 것 이상으로 만족감을 제공해주는 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핏이랑 가격, 디자인, 범용성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치트키 팬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지 맛집 모드나인의 치트키 팬츠 나이트 왓츠맨 모드워 와이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아니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Let's get it. 먼저 제품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든 후기를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 소비자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딱 네 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달리는 말이에요. 먼저 가을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바지네요. 두 번째, 여자친구가 이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세 번째, 색상이나 핏이 마음에 들고 원단이 딱딱하지 않아서 부드러워서 좋았네요. 이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저도 동의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가져왔고요. 세 번째로 남겨주신 의견 중에 원단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좋네요 라는 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제품이 우선은 원워싱 데님입니다. 뭐 흔히 말해서 생지죠, 생지. 생지 데님들의 특징이 빳빳해요.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부드럽지 않고 빳빳하고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를 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제품은 입으면서도 부드러움이 있어서 편한 착용감을 많이 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은 정가 기준 139,000원이지만 할인을 먹인다면 제 계정 기준에선 무신사에서 83,400원에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기억이 남고 손이 자주 가는 바지를 산다면 할인해서 8만원? 이거 괜찮은데? 이 정도라고 전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 다음은 핏입니다. 핏. 어떤 옷을 구매할 때 내 몸이랑 가장 잘 맞을 수 있는 핏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지는 핏이 참 사기다. 일자로 떨어지지만 좀 여유있게 떨어지는 세미와이드 핏이에요. 그리고 기장이 길다면 생지 데님은 좀 접어서 입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 바지를 입었는데 기장이 좀 기네? 그러면 좀 접는 매력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거에서 조금 길어서 이거를 좀 접기가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바지를 입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이 신발을 덮었을 때 그 기장감과 실루엣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지 핏이 나오는, 근데 또 저만 입을 수 없으니까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만족감은 개인적으로 지난 봄부터 이번 여름까지 옷 입을 때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말이냐면 작년 한 겨울쯤부터 옷을 입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입자니 좀 매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를 또 포인트로 살리자니 뭔가 좀 과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매번 좀 가지게 되니까 옷 입는 게 재미가 없어진 거죠. 어떤 옷을 매치할지를 매번 고민한다는 거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입문자 및 초보자 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그래서 스포츠 웨어를 제외하고 웬만한 스타일은 좀 다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흰티에 매치해도 기본 핏이 이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그냥 바지가 다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로 여름을 좀 보내는데 바지 어디 거예요? 요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 바지 자체가 편하기 때문에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자, 다음 이 바지는 키워드가 딱 명확해요. 가을, 겨울. 이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랑 겨울이 좀 다가오잖아요. 이때 입는 옷들과 함께 입는다면 더 큰 만족감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 꾸안꾸 코디를 입었을 때 정석의 느낌을 쉽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옷 입기가 너무 편해집니다. 어떤 걸 매치를 해줘도 좀 평타 이상을 치는데, 초보자랑 입문자 고민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라면 웬만해서는 다 잘 어울리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활용도입니다. 내가 이 옷을 샀을 때 최소한 세 가지 코디는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입문자분께서 보신다면 기본템은 뭐 안성탕면이죠. 예. 혹시라도 서울에 거주하신다면은 그냥 딱 한마디만 할게요. 흰티만 입고 그냥 모드나인 매장을 가세요. 입어보시면은 다릅니다. 여기까지 제가 장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옷을 사든 무조건 단점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점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이염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좋은 말이 나왔지만 이염 하나 때문에 구매를 stop it 할 수도 있다. 막 심한 건 아니에요. 생지 데님 특성상 땀이나 그 습기 많은 날씨에 요거를 흰옷이랑 입는다면 이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딱 처음 입었을 때 말 그대로 초반에 한번 흰티가 이염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흰색 반팔 티를 자주 입어도 따로 위험은 되지 않았어요. 초반에만 좀 잘 관리를 하고 조심하면 되겠구나. 그 이후로는 안심하고 입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장입니다. 기장은 어떤 바지든 간에 누구에겐 길고 누구에겐 짧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갑시다. 제가 입었을 때랑 키가 175cm인 친구랑 제 착샷을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 친구는 저와 동일하게 31사이즈를 착용했을 때 너무 길어서 평소에는 이 친구가 기장 수선을 한대요. 보통은 요즘 나오는 바지들이 되게 길게 나와서 웬만해서 그냥 기장 수선을 한 별 생각 없이 한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누구는 수선을 할 수도, 누구는 나 수선하기 싫어 안 사.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하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고민하는 사항으로 하나만 넣어주셔라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살을 붙인다면, 제가 이거를 촬영할 당시에 처음 알았는데 엉덩이랑 골반이 좀 울더라고요. 기장은 맞는데 그 이외의 것이 나랑 좀 안 맞다는 거죠. 엉덩이가 딱 맞긴 해요. 근데 그 엉덩이 아래쪽이 좀 울어요. 그러니까 좀 여백이 남는 거지. 내가 기장을 좀 길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31 사이즈를 갔지만 이제는 29 아니면 30을 좀 입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골반 뽕이 생기는 것처럼 살짝 좀 떠요. 그리고 엉덩이도 좀 울어서 뽕싼 바지, 베기 팬츠처럼 베이벤츠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친구가 허벅지랑 엉덩이가 좀 더 맞고 기장만 안 맞으니까 수선이 필요했던 거지. 야,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다.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체형이신 분들은 허벅지랑 엉덩이에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 제품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옷 입기가 쉬워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옷 입는 거에 좀 흥미가 잠시 떨어졌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청바지 흰티예요. 그 찰나에 이거를 다시 한번 입어보자, 재미랑 만족감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게 바로 청바지 흰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남자의 로망은 청바지 흰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극강의 필살기, 그리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입을 수 있는 게 청바지 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행은 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가을 겨울은 좀 담백한 스타일로 꾸려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청바지 흰티가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신사 랭킹과 최근 브랜드에서 나오는 바지의 유행은 스트릿하고 좀 힙하고 통 넓은 와이드 팬츠가 주를 이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바지처럼 담백한 팬츠가 오히려 지금 시기에 즐겨 입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추가로 입었던 친구의 후기를 좀 말씀드리면, 옷 자체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내가 수선을 해서라도 가격이 괜찮으면 구매할 것 같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뭐 이거 광고 아닙니다, 절대. 이거를 끝으로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한 가지 제품에 대해서 쇼츠 이외에는 처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좌측 하단에 제가 오늘 영상 제품은 제품 태그를 걸어놨고,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제가 더보기란을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제품 또 있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심층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처방은 여기까지. Let's get it!